예. 옆에 의자 가지고 와서 앉고. 제가 설명할게요. 그 어디 제가 10일 날 일본 여행 가는데 오사카 설명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 예. 정말 일본이니까. 일본. 예. 식문화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시민 의식도 뛰어나고 뭔가 가장 발전된 나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예. 진짜 완벽한 국가는 없다. 예. 갓본. 예. 코트의 일본 여행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뭐 부금 들고 하면 되잖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로마키 치고 하자. 천천히. 제 옷이 투명해가지고 저 없는 사람 되겠다. 아이, 옷을 좀 바꿔 입어라. 바래 입고 올게요. 얼굴이 둥둥 떠 있네. 애기 랄프 귀여워. 야 오히려 좋다 랄프야. 예, 갈게요. 똥구자 가지고 앉아. 이게 보니까 앉아서 해. 마우스도 너가 해야 되니까. 그냥 큰 의자, 큰, 높은 의자, 높은 의자. 높은 의자. 높은 의자도 좋은 것 같아요. 높으시라고. 그래. 서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왜 서서 해? 네? 왜 서서 해? 세팅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얼굴 잘려. 앉아 앉아. 네. 코트의 박태균님 설교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의 일본 여행 여행지 설명회 바로 있겠습니다. 갑시다. 자 오사카는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오사카가 그러면은 저기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서울급인가? 그렇죠. 서울은 도쿄잖아. 아 그 수도긴 한데 도쿄가 오사카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촌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완전 도시야? 네, 네 완전 도시. 오사카가 그러면 약간 부산 느낌 나겠네? 부산 정도겠네? 그렇죠. 약간 오케이, 부산이랑 오케이. 청라랑 합쳐놓은 그런 기분. 오사카가 어디 있어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오사카 지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사카 딱 검색을 합니다. 지도 오사카시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거의 중앙이라고 볼게요. 일본을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이다. 완전 중앙에 있네? 그렇죠. 도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야 일본이 크냐 우리나라가 크냐? 우리나라 조금 더 작은데? 한반도 다 합치면은 아 그래도 안 될 것 예. 같아. 그래도 잽이 안 되네. 그러네. 위에 저 오른쪽 위에 사포로 있고 아니 우리나라 이거 먹어버리면 안 되나? 맞지? 우리나라 먹으면 일본만큼은 할 텐데 일본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 훨씬 커? 네.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그럼 이것도 일본이고 다 일본이죠. 여기도 일본이요? 일본이야? 네, 와 개쩐다. 여기는? 거기는 일본이 아닙니다. 거기는 루시아. 루시아. 네. 마도로시아. 여기도 일본임? 그렇지 않을까요? 와 일본 영토 개질이네. 와 겁나 크다 일본. 오른쪽 위가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일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네. 저기 있네요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블라디보스토크. 와 우리나라 진짜 작다. 일본은 지금 눈 내리는 곳도 있음. 리얼? 진짜요? 야 어떻게 5월, 6월에 눈이 내려? 눈의 도시 사포로 아닙니까? 구라 까고 있네. 어떻게 눈이 내려? 눈이 내린다고요? 구라지. 구라질 6월에 사포로가 여기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쉬셨습니까 형님? 그래 태용이 어서 온나. 아 태용이 반가워. 후카이도 이쪽이 약간 시베리아라고 하네요. 후카이도 네.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네. 자 저희가 인천에서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사카. 오사카시 저기 있잖아요 오사카. 아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이거잖아. 네. 인천에서 슥 그려보세요. 인천에서 오사카로 슥 네, 그려보세요. 오사카 비행기로 가는 거지.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 솔직히 인천에서 인천에서 부산 가는 거 많이 타봤잖아 우리 비행기. 얼마 걸리죠?
40분? 그렇죠.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오사카도 1시간 정도? 오사카는 1시간 4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아, 확실히 킬로수가 좀 있으니까. 가까워요. 네. 비행기 값은 얼마야? 비행기 값은 왕복 기준 현재 한 25만 원 정도. 왕복에? 왕복에 25만 원. 와, 지린다. 그 정도야? 와, 이래서 일본 여행 존나 많이 가는구나. 야, 제주도 들어가는 거나 뭐 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큰 차이 안 나네. 큰 차이 안 나네. 그렇죠. 와, 그럼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행 갔다 왔어. 나 제주도 갔다 왔어. 그런데 네. 일본 갔다 왔어. 오, 이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일본 당일치기 좀 그래도 1박 2일 정도로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찾아뵙습니다. 아, 존나 네. 괜찮네. 엄청 가깝구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사카로 약 2시간 걸려서 갑니다. 오케이.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카에 있는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예, 더 좋은 정보 있으면은 예, 올려주시면은 제가 야, 그거 틀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근데? 여행 부금 그거 몰라? 그 세창이다. 띠띠띠디디 그 노래 뭐지 여러분들? 세창이다. 아니 거기다 하면 안 돼. 아 이게 내 스페이 아 지금 시프트 엔터 누르면 돼. 야 노래 뭐예요? 그거 뭐지 여러분들? 띠띠띠디디 그 뭐였지? 아 그 여행 그 아 그 노래 띠띠 뭐예요 그거? 아 그 있어 여행 BGM 약간 퀸의 블랙나이트가 생각이 나네요. 딩딩딩딩딩 그냥 여행 부금 쳐보세요. 아니, 그 그대로 쳐보세요. 이거 저작권 없는 걸로 해야 됩니다. 어 저작권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상업용이라는데? 가자. 아우 부금 좋다. 해봐. 자 여행지 소개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나볼 지가 남바, 난바 도톤보리 요쪽입니다. 네, 요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 난바가 누구야? 아니 도시 이름이에요. 아 도시 이름이 난바야? 네, 시 이름이에요. 시 이름. 난바시.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어. 요거 요거 여기 이제 글리코 사인이란 겁니다. 글리코 사인이 뭐야? 네, 글리코상. 이색. 네. 아 이색. 아 진짜. 아, 이색. 이 사람이 글리코상이야? 네. 저기 엄청 유명합니다. 누구야? 저도 몰라요. 하여튼 간판. 이 간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황영조 선수 정도 될라나? 그지. 어 이거는 네. 봤던 것 같아. 사진 많이 찍잖아. 이 엄청 배경. 유명해요 여기가. 저거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탈 수 있는 크루즈가 있어요. 저희 크루즈. 터널웨이처럼 이제 강이 싹 나 있단 말이에요 오사카는. 아 네. 그러면 여기 그 난간 사이에 강이 쫙 흐르고 있는 거네. 그렇죠 터널웨이처럼. 와 그럼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맥주 한 잔씩 때리는 거야? 아 그렇죠 일단 그 나중에 설명하고. 와 지린다 감성 좋대네. 여기 저녁에 가야겠네. 그 저녁에 가도 되고 낮에 가도 됩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글리코 사인, 리버 크루즈, 이치란, 라멘 맛집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난 라멘은 싫어요. 라멘은 내가 한국에서 라멘을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도 먹어보세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이 본점에서 먹는 건 다릅니다. 예, 본점에서 먹는 건 달라요. 맛있어 봤자 예. 그게 그거지. 그리고 아치치 본포, 타코야끼도 본점 가서 먹어야겠죠? 자 그리고 구루몬 시장, 여기 이제 타코야끼는 진짜 안 먹어줘. 여기 이제 진짜 시장이에요. 타코야끼 진짜 예, 안 진짜 먹어요. 진짜 시장. 예. 그리고 호쿄 구세이, 오므라이스 이게 뭡니까? 호쿄 구세이, 머리 좀 치워보세요. 여기가 이제 오므라이스 본점, 최초의 오므라이스를 만든 집입니다. 와, 오므라이스가 일본 요리야? 예, 뱅. 예. 오므라이스가 일본 거야? 예. 와, 진짜? 자,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리코 사인. 아, 부금 너무 좋았다. 메이플 스토리 보고 생각하냐? 여행도, 숙박도. 야놀 아 야놀자 아닌데? 아, 그 뭐였지? 숙박도 레저도? 아니 아니 그 있잖아. 야놀자. 아, 그 부금 뭐였는데? 아 그거 뭐지 여러분들? 아 리쌍구 부금 틀어주세요. 리쌍구 틀어주세요. 리쌍구로 가? 네 리쌍구. 이거 메이플 부금은 저작권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게임이잖아요. 부금창은 여기서 틀자.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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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유명해. 여기 안 오사카 들렸는데 여기 안 간다? 범죄예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를 가듯이. 그렇죠. 범죄예요, 범죄. 안 가면. 아... 자, 영상 준비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 F11. 자, 쇼츠를 잘 안 보입니다. 이 사람 지금 배 타고 있죠? 우와, 배 타고 여기를 건널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긴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와, 지린다. 저희는 아주 편하게 배 위에서. 아, 이게 관광지라서 되게 잘 돼 있겠다. 이거 배 얼마임? 배 타는 거 공짜입니다. 주유 패스를 구매하면 공짜로 가요. 어? 배 타는 게 공짜라고? 그러니까 주유 패스라고 이제 40군데 정도? 그리고 교통. 여기는 렌트할 필요가 없어요. 오사카가 굉장히 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오. 예. 지린다. 오히려 렌트를 하는 게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예, 예. 차 없이 다녀야 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글리코사인. 그럼 나는 주유 패스를 하나요? 예, 주유 패스 구매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유 패스가 이제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제 관광지들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은 겁니다. 얼마야? 그게 이제 2일에 25,800원 정도. 우와, 존나 싸네? 아, 근데 사람들 막 배 타려고 다들 줄 서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웨이팅이 길 수가 있습니다. 와. 사람이 졸라게 많아요. 아, 오사카에 사람 많구나. 그럼요, 그럼요. 한국인도 많아요. 한국인도 많아요. 애초에 그 티켓을 여기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꾸는데도 시간이 막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맞아? 예. 지금 사람 없대요. 맞아요. 이 일본 여행을 6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비출을 하더라고요. 왜? 왜냐? 이제 6월, 7월에 장마가 오죠. 그리고 더워가지고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은 겨울이나 봄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오사카가 몇 도인데? 그렇게 더워? 덥대요. 와, 더운 거 못 참는데? 존나 더워 나오잖아요. 그냥 존나게 더워 뒤져버린다고? 예. 낮 입고 가야 돼. 와, 그 정도야? 30도 넘는다. 에?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사인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와... 자, 다음 빡빡센데? 관광지는? 여러분, 대구보다 더움? 지금 27도, 28도라고? 와, 개덥네. 덥네. 아니, 30도 안 넘어가면 돼. 자, 아까 봤던 그 배 보이시죠? 리버 크루즈. 이제 도톤보리 강을 따라서 보트를 타고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이건 무조건 할게요. 저녁 타임에 즐기면 참 좋아요. 해지고 한 나서 20분 9시. 정도? 20분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자, 개진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화질 2K로 볼게요. 아, 4K로 볼게요. 자, 버금 바로 꺼주고 리스트 한번 들어주고요. 자, 이제 이게 1인칭 뷰로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밤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와, 미쳤다. 조금 넘겨가지고 야, 최대 화질로 봐봐. 최대 화면으로 프레임 타임이나. 자, 보이죠? 글리코상. 와, 이걸 탄다. 아, 내가 일본에 왔구나. 요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일본의 그 오사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저것이, 와, 너무 좋다. 낭만 지려버리네. 그렇죠, 그렇죠. 좀 넘겨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강길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중간에 못 내려? 중간에 못 내리죠. 중간에 여기서 이제 입수 같은 것도 못 합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치랑 라멘. 여기 줄 서서 먹습니다. 줄 서서 먹어요. 영상 보시죠. 또 한 입 먹고 바로 눈 뒤집어 깔거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로. 라멘이 뭐 씨발 다 똑같은 라멘이지. 그러면서 한 입 먹고 바로 하면서 바로 맛있다 할 거잖아요. 스바라시. 네. 오이시데스 할 거 아니에요. 오이시데스. 자, 여긴 독특하게 전부 키오스크로 돼 있고요. 이거 여기 말고도 라면집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치란 여기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치란. 예, 돈 넣은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카드는 안 돼? 카드 되는 곳이 있고 어차피 근데 도착해서 형 그 환전 좀 해야 되는구나. 네, 환전 좀 해야. 자, 이게 감성이 특이해. 야, 뭐 목욕탕 같다잉? 네, 목욕탕 같고 보면은 이제 먹는 데가 졸라 신기해요. 약간 독서실 감성으로 앞에 커튼 쳐 있고요.
이 직원이 커튼 옆으로다가 이제 음식을 넣어주고 커튼 닫아버려요. 와, 무슨 최민식이야? 왜 그렇게 해놨냐? 뭐 올드보이야? 음식의 맛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음식을 저렇게 넣어준다고? 예. 와, 저 진짜 저러네? 진짜요. 와, 특이하다 일본. 바로 오르비스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라면. 뭐 얼마나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뭐 하면서 한 입 먹으면. 아, 저거 내가 봤을 때 사골 본점은... 사골 베이스야. 멈춰봐. 본점은 달라요. 사골 베이스네. 사골 베이스에다가 면은, 면은 난 일본 라면에 그 면은 진짜 별로더라. 쫄깃쫄깃한 것도 그냥 빡빡 끊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라면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대요. 야, 너 일본 같이 가자 그냥. 가실? 그건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네. 같이 가면 재미없다면서요. 위에 두 개 끄고. 자, 여기 나오죠. 요, 이 라면 사진이 이제 여기 이치란 라면 사진입니다. 이치란은 꼭 가봐야겠네. 여기 말고 그 용대가리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를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치란. 웨이팅 작살난다 이거지. 그렇게 웨이팅 작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망향 비빔국수네. 망향 본점이네. 아니 이 메뉴 자체가 일본식 저거잖아요. 일본 원조잖아요. 일마, 우리나라 국수 너무 무시한다. 국수, 우리나라 국수 중에 그 구포국수랑 이런 것도 뒤져. 멸치 존나 여기 제대로... 방송 끊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심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도코모랑 소프트뱅크 두 개를 준비해서 갈 겁니다. 도심지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나왔다. 타코야끼. 아, 괜찮아. 가가지고 안 가도 돼요. 다른 라면집 가시면 돼요. 그래. 먹거리는 그냥 이게 소개하는 것뿐이지. 형 어차피 배고파가지고 옆에 보이는데 바로 들어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치치온포 타코야끼. 와, 나 근데 잠깐만, 일본어만 보니까 대가리 깨질 것 같네. 저기 가서 진짜, 와, 읽을 줄, 하나도 읽을 줄 몰라. 헤네시스 본 갈게요. 타코야끼는 진짜 별로. 별로? 타코야끼가 맛있어. 별로라고요? 맞자 타코야끼지. 별로라고요? 타코야끼는 자, 사진 한 번도 보세요. 나에게 자, 영상 보세요. 적이 없어. 영상 보세요. 알겠습니다. 타코야끼입니다. 제기준 이 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사카에서 꼭 드시고 싶습니다. 타코야끼는 의외로 일본과 맛대가리 없음. 가격은 한 세트에 500엔. 기본 토핑으로 생강과 파를 올려줍니다. 소스는 시오 마요네즈인데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뜨거우니 한 입에 넣으면 바로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타코야끼 끝. 에이씨. 길거리 음식은 길거리 음식이지. 그렇죠, 그렇죠. 난 이거 안 먹을래.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넣을 거서 넣은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패스. 타코야끼 패스하자, 여러분들. 자, 고르몬 시장. 여기를 이제 꼭 들리셔야 됩니다. 고르몬. 여긴 수산물, 우리 길거리 음식, 그리고 다양한 뭐 고급 메뉴들 바로 있어요. 대게 같은 거 다리 하나 탁 잘라가지고 막 구워서 팔고 그래요. 어, 진짜? 예. 어, 나 이런 거는 좋아. 나 이런 야시장 감성 되게 좋아해. 그렇죠, 그렇죠. 존나 맛있겠다. 30초 만에 파이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성비 안 좋다고 하시는데 비싼 건 엄청 비싸요 여기. 다이소가 왜 일본에 있어? 다이소가 원조 일본 아닌가요? 아 진짜? 해삼 우와. 이런 식으로 팔아요. 나 여기 갈래. 나 네? 라면 나 라면 안 먹고 타코야끼 치우고 나 여기서 배 채울래. 우와 씨발. 우니 참치 뱃살 우니? 우니 까서 주잖아요. 성게알. 우와. 코트형 일본 방송 니은 기대된다. 파이팅. 존나 맛있겠다. 와, 그럼 저 우니 딱 앞에가 우니잖아요. 와, 나 우니로 배 채워보는 게 소원이야. 진짜로 팝하고 켜갖고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우니 하나만 주세요. こんにちは。泣いてるので一つだけください。日本和牛が花子だ。一つだけください。一つだけ。こんにちは。泣いてるので一つだけくださ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주죠 그러면. 오케이. 렛츠 겟잇. 더 틀어봐. 바로 이라사이 마세. 이다 이거 존나 먹어. 나 이거 먹어야겠다. 존나 맛있겠다. 참치 초밥 양념. 와, 지린다. 참치.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비싸요. 근데 여행 갔으면 돈 써야죠.
안녕하십니까. 참치 초밥과 연어를 좀 주세요. 고니치와 마그로 도시토 사모노 쿠다사이. 고니치와 마그로 도시토 시아몬토 쿠다사이. 하이. 이렇게 하겠네. 그렇지. 좋았어. 타이거 새우. 아 싫어. 구이. 야 존나 맛있겠다. 나 저기 갈래. 저기 시장 이름 뭐라고? 구로몬 시장. 구로몬 시장. 오사카에 있어? 네. 다 오사카. 오사카 규모가 엄청 큰가? 문의로 배치하고. 크죠. 그러면은 내가 그 구로몬 시장부터 가갖고 해산물 좀 조진 다음에 붙어 있어요. 저녁에 아까 거기 가갖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아 붙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걸어갈 수는 없고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구로몬 시장도. 아. 네. 그러면은 다 거기서 거기. 안녕하세요. 거기서 거기. 아니 좀 조용해 봐. 안녕하세요. 구로몬 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구로몬 시장에 가려면 どこに 가야 いいですか?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몸으로 좀 해줘야 돼요. 오케이, 몸짓으로. 오케이. 자 다음은 호쿄 구세이 오므라이스 본점인데 여기는 뭐. 아 싫어. 오므라이스 별로. 네 넘어갈게요. 맛있어봤자 오므라이스지. 맛의 포텐이 정해져 있는 것들 안 먹을 거야. 자 이제 다음 볼 도시는 우메다시입니다. 네, 우메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람차 졸라 큰 거 해파이브 관람차 있고 그리고 전망대 우메다 공중정원 있고 그리고 규카츠? 네 모토노라 규카츠 요게 물건이에요. 요거 존나 맛있겠다. 한두 시간 기다려서 줄여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리고 오사카성이 있고요. 아시죠? 오사카성 누가 만들었나요? 오사카씨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습니다.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그리고 아쿠아 라이너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해파이브 관람차 졸라 크죠? 에이 커봤자 졸라 크죠? 이것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주유 패스로. 이건 싫어. 이거는 이게 야경. 이거는 내가 야킹에서 오사카에서 예, 그 관람차 하시네. 탄 여자한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입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랑 같이 해파이브 관람차 타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입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랑 같이 해파이브 관람차 타실래요? 그럼 바로 빠가야로 됐어. 아니 아니지. 네. 하이 하이 한국 사람 좋아요. 예 예 빠가야로 빠가 이렇게 해버리죠. 예 넘어갈게요. 오케이. 어 좋다. 이거 야킹 성공시. 자 우메다 공중정원. 약간 좀 글로벌하죠. 이런 도심지예요. 이제 공중정원? 예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사카의 전경을 싹 볼 수 있는. 에 이거는 별로. 영상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저게 아까 이렇게 돼 있는 네. 게 아 이게 에스컬레이터구나. 위에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운데 쪽 보이시죠? 이렇게 뚫 올라가가지고 응 롯데타워 승희야. 네. 응 롯데타워 승희야 여기 안 갈 거야. 패스.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롯데타워 승희야. 이건 팩트야. 응 시그니엘 승희야. 확인. 자 다음 나왔다 이거. 우와 마블링 봐 시골. 자 불판에 내 입맛대로 내가 구워 먹고 소스도 내가 알아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우와 자 영상 바로 들어갑니다. 우와 마블링 봐 이거 존나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어야 바로 먹어야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상을 봐야 돼요. 와 존나 맛있겠다. 이거 말 안 돼요. 우와 보세요. 이렇게 개인 불판이 있어요. 여기다 구워 먹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좆된다. 와 개인 화로야 저게? 와 일본은 저런 문화가 진짜 좆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초벌로 해주면은 저기서 이제 딱 내가 굽기 좋은 상태로 딱 해가지고 그렇죠. 튀겨주면은 알아서 이제 옆면 이제 익혀서 먹으면 돼요. 와 샤발 졸라, 와규네 와규. 이게 졸라 부드럽대요 이게. 야 가자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안 갈래요. 가자. 전 이미 일본 여행 다섯 번도 갔다 왔어요. 이거 가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일본 여행 이제 20번 갔다 왔어요. 가자, 랄프야. 아니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어? 저요? 가자. 바로 생생 돈가스 시켜 먹을게. 아 씨. 여자친구 가지 말래?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가자.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왔다 오사카성. 아 이거 게임에서 이거, 봤어. 게임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꼭 들어야 된다 이건데 여기도 이제 내부에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벚꽃이 피나요 일본에? 벚꽃 아예 안 피지. 안 피죠. 벚꽃 끝났지. 여긴 가지 말자. 아 이런 데 걸어다니니까 존나 싫어요. 그럼 오사카를 왜 가요? 오사카? 그냥 집에서 그러. 오사카 성을 왜 굳이 가야 돼? 너는 그러면은 저 경복 뭐 저기 무슨 그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디냐? 경 불국사요? 불국사를 경주? 왜 가? 경주 가면 너 불국사 가냐? 경주 아니, 가면 경주월드 가야지. 이 새끼야 진짜. 아니 뭐 유니버셜 저것도 안 간다. 오사카를 왜 가? 오사카 성을 왜 가? 이게 에바야. 넘어갈게요. 넘어가. 자 그 외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스텐가쿠 전망대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 여기 이제 뭐 이제 마리오도 있고 닌텐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이거는 내가 가봐서 알아. 이건 어렸을 때 내가 미국 가갖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워터월드랑 이런 것들 그 지하철 재난 영화 딱 그 재현해 놓은 놀이기구. 사람이 졸라 많을 거예요. 영상 볼까요? 가봤어. 애들, 미국 가봤어. 어렸을 때 가봤어. 많을 거예요. 허언증이 아니라 가봤어 여러분들. 왜 자꾸 안 믿어 씨발. 이거 유니버셜 스튜디오 원조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야. 네. 미국이 훨씬 규모 크고 그렇죠. 거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새로 가다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갔다 왔어 가족여행으로 미국. 이런 거 에이 짜쳐 어렸을 때 이미 다 겪어봤어. 컷. 이게 미국에 있는 규모를 절대 넘을 수 없어. 그냥 그거 복각해놓은 거라서 이거는 솔직히 에바야 여러분. 자 여기 츠텐가쿠 전망대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예전 오사카의 특유의 감성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 이런 데는 약간 그 좀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힙스터들이 가야겠다. 여기 뭐 카페 거리도 있고 주택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여기가 이제 신세카이에 있는 신세카이가 뭡니까? 신세계. 그렇죠 신세계 신세카이 츠텐가쿠. 슬라이드 미끄럼틀이 뭐야? 이게 보여드릴게요 뭔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와!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지. 이거 무한도전 정용돈이 탔던 거 아님? 우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걸요? 에이 그냥 건물 내에서 위에서 내려가는 거네. 그냥 공짜 탈 수 있는 거래요. 근데 밑에 다 뚫려 있어갖고 밖에 전경 보이는 거야 저거? 전경 안 보이고 약간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여기 타고 여기 내려가는 거지. 아 여기를? 네. 이 타워를 10초 만에 내려간다고? 예. 네. 에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죠 맨이. 나 이건 타볼래. 혼자 탈 수 있어요. 근데 방송이 터지는 게 관건이겠다. 그쵸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네. 오사카가 이게 끝이에요. 야 그 3박 4일은 좀 너무 야 이거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데? 다 가야 돼. 오사카 뭐 없어요? 그냥 2박 3일로 가자. 여러분 3박 4일은 좀 너무 짜친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은데? 2박 3일? 우동 먹어라 면발이 입안에서 춤을 추고 할머니가 브레이크 댄스를 근데 준비. 말이 이런 관광지지 형 먹방만 해도 시간 충분히 가요. 네. 먹방하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저거 된다. 와 그 민창기님은 그 여자분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말 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형은 이제 이 와꾸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일본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마크도노르 크즈노이츠 리크즈 코로 시리 야리야리 쇼가나이나 이거 하면 바로 어마 한국 데스 에바야? 아 진짜? 역헌팅 당했다고? 술집에서? 네. 존나 부럽다. 왜 나는 외국 가서면 그러니까 일본 여자 왜 이렇게 만나보고 싶지? 일본 여자가 진짜 지린다는데. 아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중국인이라고 해줘. 싫어. 이상형이 일본 여자긴 해. 맞아 나 일본 여자 개 좋아. 일단 이거 좀 치워라. 여기까지입니다. 오사카도 별거 없죠 오사카에? 오사카 일본 여자들은 도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도시에 도시. 클럽을 가보라고?
아. 아예 한국에서도 클럽을 못 가봤는데 클럽이라고는 블루클럽밖에 못 가본 나를 아 근데 약간 걱정된다. 방송이 잘 터질까? 너 혼자 저기 여행 다니면 나는 난 좀 약간 외로울 것 같아. 아기봉준이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 K-POP 클럽 있는데 거기는 꿀잼임. 오사카 K-POP 클럽? 검색 한번 해볼게. 우메다의 피카델리 클럽 있는데 하이레그 입은 여자가 공연도 하고 개재밌어. 우메다의 피카델리 클럽. 외지라서 막상 혼자 가려고 하니까 랄프 마렵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방송을 같이 먹을게. 그치. 일본 여자들도 눈이 달렸는데. 아이 뭐 헌팅이야 헌팅은 씨발 가갖고 진짜 여행 방송답게 여행만 하자. 여흥을 즐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주제넘은 행동인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그 짓거리를 못하는데 일본 가서 되겠냐.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과감해질 수도 있어요. 에이 BJ 환경 아냐에도 일본인 여친 사귄 이쁘다고 들음 너도 가능. 형 메이드 카페는 그냥 재미로라도 가봐. 한국에서 없는 건데 개꿀잼이었음. 사진도 찍어줘서 추억도 남아. 지금 얘기 나온 것들 알프야. 멍클럽이랑 뭐 메이드 카페랑 뭐랑 뭐랑 이것도 검색해봐봐. 오사카 있으면 다 가보게. 메이드 카페는 있어요. 있는데 형이 가기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넣었거든요. 모이시테나루 그거? 메이드 카페 방송 안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메이드 카페 가면 형 입술에 생크림 묻혀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12일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갔다 와볼게요. 요즘 다나카 일본 예능에서 유명해져서 다나카 흉내내는 여자애들. 어 오히려 좋아. 죽을 걸 연습하고 가. 싫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일본의 오사카의 정수를 한번 느끼고 와봐야겠다. 첫 해외여행 방송이니까 해보자. 못할 거 뭐 있어. 아 오케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6시까지 방송하고 6시에 딱 출발할게요. 그... 저기... 여행
오늘 갈 거야. 오늘 라이딩 방송 해야지. 구글 지도 잘 보고 길 잘 찾기를 바랄게. 오케이. 아, 오늘 어떻게 가 일본을 가? 아이, 정말. 오늘 일본 가라는 건 좀 개바지. 자,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좀 먹을까? 나 약도 먹어야 되네. 감기 약도? 형, 일본 와규 야키니쿠 꼬가 한우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음. 일본이 소고기가 유명함. 나도 소고기 먹고 싶긴 한데 좀 느끼할 것 같아. 와규는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먹어봐서 난 별로. 나 와규 같은 거보다 안창살이 좋아. 그리고 나 약간 돼지 뒷고기 이런 거 좋아해. 주먹고기. 그런 게 좋지. 아, 우설은 꼭 먹어봐야겠다. 일본이 또 우설이 또 지린다며. 가갖고 삿포로 맥주에다가 우설 그냥 그대로 씹어 돌려야겠다. 난 녹진한 거 좋아해. 아까 나온 교카츠 집 지금 방학이라 평일에 가면 웨이팅 없더라 지금. 아, 진짜? 아, 일본도 생각해보니까 주말 개념이 있구나. 그러네. 아, 그리고 박재정님 그 노래 엄청 유행이더라. 우리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어지자 말해요. 노래 좀 되게 잘 되고 있더라. 성재찬도 딱 알맞게 잘 들어간 것 같아. 빨리 올렸지 그리고 랄프야? 그것도 그렇죠. 저번주에 헤어지자 말해요 올라간 거 아님? 아, 저번주에 헤어지자 말해요 했던 거잖아. 그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줌 마려. 저 오듐 좀 갈기고 올게요. 오듐 좀 갈기고 오겠습니다. 오듐.
무엇보다 방송만 안 터지면 돼요. 근데 아마 또 일본에서는 최고화질로 방송하기가 힘들 거예요. 대부분 방송하시는 분들은 최고화질로 안 하시죠, 일본에서. 현지우심은 샀어요 이미. 어? 젤리 다 먹었네. 얘가 안 먹어야 돼. 아 근데 많이 덥다네 일본이. 아 나 더운 거 진짜 싫은데. 오줌발이 긴데 형님 최색 몇 분인가요? 존나 팬이어서 물어보는 거야. 저요? 저 근데 그 스킬 쓸 줄 알아요. AV 남자 배우들이 쓰는 스킬 참는 거. 예. 참을 줄 알아요. 어깨 참냐고? 참아지던데? 나 혼자 깨우쳤어 그거를. 어. 아 그냥 절대 안 참아져. 뭐 아 웃기고 있네. 지들이 참을 수 있을 줄 알고 얘기를 하네. 절대 아니야. 절대 못 참아. 그거 진짜 남자들 수련 존나야 생기는 스킬이야.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이거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해야 돼. 그래야 참아짐. 비법? 안 돼. 쉽지 않아. 감자 스낵 중에 난 예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건빵이 질문한 건데 너무 길게 우리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형님 나이 드신 승인사 존나 잘 씁니다. 존나 잘 써요 진짜로. 내가 20살 때랑 바뀐 게 없다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존나 잘 씁니다. 쓸 데가 없어 그러지. 네,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족 같으니까요. 팬가입 나 이 새끼야. 약발방이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예요? 12,000개 채우고 약발방 갑시다. 다들 100개씩 한번 가봅시다. 20명이면은 약발방 바로 갑니다. 갑시다. 20명의 용사들 지금 한번 볼게요. 누구누군지. 다현님 고마워요. 다현님 좋습니다. 다현님 첫 번째 용사. 자, 두 번째 용사 나오나요? 자, 100개만 충전해 주세요. 가자. 오케이. 해안도로님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용사까지 해안도로님께서 네 번째 용사 나와주세요. 네 번째 용사 있나요? 재윤짱
네 번째 용사 좋습니다. 자 이제 16명의 용사가 남았습니다. 16명의 용사만 나와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컨텐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흐름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개 충전해서 14자 네 번째 용사 네 번째 용사 나와주세요. 자 네 번째 용사 나와주세요. 본게임 최근에 레이즈 오브 피어 나왔고 꽤나 할 게임들 많이 나왔던데. 자리합니다. 먹튀리 좋았어. 자 네 번째 용사 나왔고요. 다섯 번째 용사는 있나요? 다섯 번째 용사 있나요? 친절아, 너 블랙 당하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 너 오늘 몇 개 쌌냐, 친절아? 아, 저 새끼 내보내. 야, 저 새끼 몇 개 쌌냐 지금까지? 봐봐, 검열해봐. 부검이야. 나 부검해봐. 개새끼죠. 다현이가 좋습니다. 어, 야, 저 새끼 블랙. 야, 몇 개 샀어 쟤? 451개요. 좀 쌌네. 네. 야, 나대지 마, 친절아. 왜 자꾸 모는 거야 공포 게임으로 지가? 오늘 101개 샀어? 미안해. 미안하다. 몰랐어. 미안해 진짜. 어. 내가 사과할게. 오늘 100개 쌌으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거저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용사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나대도 돼. 100개 쌌으면 나대도 돼. 다음 용사 있나요? 아, 나 근데 이따가 라이딩 방송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안 나오는데? 어쩌노? 고생만 찍싸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아까 여러분들 약발방 할게요. 하는데 조금만 좀 방송에 좀 소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사에게 제 힘을 보자. 아, 좋았어 우리 필리핀 도연. 아 좋다 좋다. 얘가 무슨 맛이냐? 존나 구운 감자 맛. 용사님들 나오세요. 아 다현이까지. 좋았어요. 자 이제 100개가 14번 터지면 끝나요. 14번. 14번 어렵지 않습니다. 14명이 100개 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우리 방송은 항상 쏘는 사람들만 쏘고 다들 너무 수동적이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컨텐츠 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는 건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서로서로 쳐다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그럼 나는 내 방송 갈피를 잃는 거죠. 예. 6월입니다,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대 보고 싶어요? 전화데이트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좀 행사합시다, 여러분들. 한 표씩이라도. 예. 진짜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우리 도떼 너무 고맙고 우리 진짜 예리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 팬분인데 여자의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기가 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정말 팬심으로다가 100개를 싸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12명의 용사 별풍선 바라겠습니다.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안도로님
아, 해안도로님 그 바이크 타시는 분 아니에요? 맞죠? 감사합니다. 희민의 이름 불러줬다. 나중에 같이 라이딩 가요. 아, 예림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하고 싶으시면 예림이님이랑 1대1로 통화할까요? 저 오늘 6시에 라이딩 방송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조카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카 들어왔어요. 아, 우리 무무가 또 500개를. 이야, 고마워. 예림이님 가실래요? 어, 진짜요? 아, 진짜 가실 거예요? 저 너무 좋아요. 당일치기. 대답. 대답. 갑시다. 17번. 데려 갈게요. 예. 아, 우리 자라맘이 100개를, 그리고 우리 류간지영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가실까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 긴 라운드 티셔츠? 뭐 이런 거? 왜냐면 살이 탈 수 있으니까. 햇볕이 셀 수도 있어서. 예. 헬멧이랑 자켓이랑 다 있으니까 운동화에 청바지에, 예, 그렇게 입고 같이 그냥 카페 또 맛있는 거 그리고 또 가면서 또 토크 하고 어때요? 뭐 화장할까요? 예? 예림이님 지금 오실래요? 그냥 지금 아싸리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시면 같이 6시 딱 출발하는 걸로 해요. 약발방 제가 2시간 잘 갈기고 있으면은. 어때요? 예림이님? 코트형 사랑의 11음악 데이 자이 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베드로님 고맙습니다. 아, 당연히 제가 내드리죠.